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따라서 가계이자 부담 완화와 함께 일부 수익형 부동산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 검색하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그리고 2주택 비과세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의 이슈 시그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보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해주던 규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또한 강화됐습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강화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알고 언제 양도하는지 양도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주택시장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아주 평범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 이 부분만 잘한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안 내고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1세대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텐데요. 자, 거주자 및 배우자, 그들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1세대라고 하고요.
자, 거주자, 나를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형제 자매까지를 1세대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1주택에 대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공부상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리고 비과세,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1번하고 2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청분들께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올해, 내년이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까지는 취득일을 기산으로 해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의 정의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가끔 저희 주민등록상에 누가 같이 돼 있는데 그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양옆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세대로 보는 거는 배우자의 위에 장인, 장모, 그리고 옆으로 처남, 처제, 그리고 저로서는 사위나 며느리까지도 동일세대로 본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여기서 이 세대를 떠나서 형수, 그러니까 옆쪽으로 해서 배우자 개념의 형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 등등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판결이 나오는 걸 보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같이 하고 세대 구성을 해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1세대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같은 곳에 주소를 듣고 있는 자매라 하더라도 각자가 경제적인 독립세가 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양도를 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의 범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결혼하지 않는 아는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연령이 나이대가 30세가 이상이 되게 되면 주소 분리가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독립된 생계가 유지될 그러면 중위소득 40%는 얼마 정도냐 2019년도 1인 가구가 지금 중위소득이 한 1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19년도에 여기 한 40% 따진다고 하게 되면 한 68만 원 정도 한 70만 원 이상 매달 7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30세가 안 되었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곧 역으로 말하게 되면 30세가 안 되었고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 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요건이 신설된 것들은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2017년도 파리대책, 파리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거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함께 되어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지역을 보시면 서울 전지역, 그리고 경기, 부산, 세종까지 모두 포함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듯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해서 보유기간 2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디서부터 기산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분이 계셨을 때 A주택을 매도를 하고 세금을 냈어요. B주택도 매도를 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C주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한 시점에서 2년이 넘게 되게 되면 B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까지. 근데 법 개정이 되면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의 양도분은, 자, A, B, C주택을 갖고 있다가 A주택 팔고 세금을 냈고 B주택도 세금을 냈어요. 팔아서. C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C주택이 홀로 1가구 1세대만, 1주택만 보유한 시점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보유를 해야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이 부분 자체는 꼭 우리 시청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있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8억 7천입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50% 가까이가 이 고가주택에 들어갈 텐데요.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유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 수치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4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2018년도에 12억을 주고 양도를 했을 때 여기에 두 지금 기산점 자체를 둘 다 거주와 비거주.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19년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와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거주를 했을 때와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가 네 가지로 바뀌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양도차익이 4억에서 12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4억, 양도차익은 8억입니다. 그러면 12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9억 이상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이게 아니고요.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 4억에 대한 배분이 들어갑니다. 배분을 했을 경우에 과세 양도차익은 2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이 아니라. 그러면 비거주라 하더라도 올해까지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산출세액은 한 50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이건 기본공제를 지금 무시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20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가 넘는 금액의 세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곧 뭐냐면 9억 이상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 8%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고가주택에 강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주택 특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 혼인과 그리고 동거분양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혼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혼인신고하기 전에 남자와 여성분께서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을 상황에서 혼인을 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에 적용을 받는다 라는 부분 자체에 2주택 특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교적인 나라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모셨을 경우에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60세, 우리 그 직계 존속의 두 부모님이 다 60세가 넘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던 간에 한 분만 60세가 넘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동거봉양에 의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60세 미만인데도 아프셔가지고 중병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새로 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많이 2주택 특례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겪는 부분 자체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만 제대로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에 있어서 충분한 자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그 시청자분께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1번을 잘못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뭐냐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지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안에 12개월 안에 두 개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또한 신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9.13 대책, 9월 14일 이후부터 조정지상 지역, 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된 부분 자체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보실 텐데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을 하고요. 종전주택. 그리고 3년 이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이 집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2주택 비과세 중복 보유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단축이 됐죠. 그러면 이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이 기준입니다. 양도세를 내는 것은 양도 당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유기간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13일 이전에 매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보유기간 자체가 2년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3년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중복 보유기 2년 적용 여부는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일 기준으로 한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 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내 같은 경우에 2년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복기간이 3년입니다. 역으로 비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보유기간을 3년으로 봐야 되는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그리고 거기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가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세금 복잡합니다. 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활용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금과 관련해서도요, 더 궁금하신 점 많을 텐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년 주택시장 전망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요. 향후 집값 향방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꼼꼼히 보면서 재개발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적 분석 들어갈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투자처 어디가 좋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 타워 1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 전화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갈게요.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아, 저기요, 서울 그 도봉구요. 네. 상동에 동아청솔 아파트 25평 지금 전세를 지금 3년째 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저희는 이제 그 김포 한강 신도시. 네. 예, 장기동에 한양수자인 아파트 34평에 거기 이제 전에 분양받아 놓은 게 있어서 거기를 들어와서 살아요. 네네. 이게 지금 6년 좀 넘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때 여기도 세를 줬다가 지금 우리가 한 4년 넘게 한 5년째 살고 있어요. 예. 네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근데 양쪽 이제 전망도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네? 또 1주택이다 보니까 1주택 하나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예,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수자인을 팔고 저희가 이제 동아청소에 서울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는 25년 정도 됐어요. 아, 네. 아파트가 오래되셨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전세를 살고다가 그것도 나중에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될지 네네. 그런 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현재 도봉구 창동 아파트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두 아파트에 대한 전망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들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반갑습니다. 시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었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장기동 수자인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이쪽에 처음에 그 분양권을 받으셔 들어가신 건가요? 장기동이요? 예, 분양권이 예. 아니고요. 미분양된 예. 거를 샀어요. 아, 미분양된 거를? 네, 네. 아, 매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 그래 지금 한 6년이 넘었죠? 6년. 예. 그때 지금 그때 매입하셨을 때하고 지금 시세가 어떤가요? 시세가 조금 저희는 그게 좀 뭐랄까 이제 할인 분양할 때 산 사람들은 좀 싸게 샀는데 저희는 그대로 다 줘서 한 3억 5천 정도 줬어요. 3억 5천. 예. 근데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 시세 예 말씀하세요. 그 시세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조금 예.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한양수자인 매도. 네네. 매도 일단 청솔로 이전. 아, 청솔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전해서 일단은 기본공제 250 받아야죠. 세금 혜택 한꺼번에 같이 팔게 되면 한 번에 지금 250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2, 3년 정도 이전을 했다가 그리고 네. 더 중심으로 들어오신 게 맞는데 한양수자인이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했던 것보다 지금 일반적인 금액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제가 시청자분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아우 강남 아파트 다 올랐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올라요? 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의 시계는 우리 시장님들이 거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강남이 맞습니다. 거기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선도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 움직여야지 주변으로 나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또 움직여야지 그 여파가 또 신도시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매입하실 때는 뭐냐면 그때는 여기 김포도시철도가 지금 개통이 안 됐었죠. 네, 네. 지금 현재 뭐냐면 장기역이 지난달 9월 28일에 개통했죠. 네, 네. 그러면 뭐냐면 이 가격이 공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예전 가격에 반영이 돼 있던 금액들이에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일정 부분 자체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 안쪽만큼의 상승분 자체가 있기에는 좀 부족한 역부족인 부분 자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많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양도 차익이 없죠. 양도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네. 지금 청솔로 넘어오시는데 청솔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그래도 도봉구 쪽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창동역이에요. 네. 창동역인데 이 지역의 개발 호재를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GTX가 양주 덕정에서 내려와서
거쳐서 광운대 거쳐서 삼성 거쳐가지고 수원까지 넘어가죠. 네. GTX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고요. 또 창동역 역사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호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동 청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준공된 지가 한 23년에서 25년 정도 됐죠. 네, 그 정도 됐어요. 예. 아파트 수명 주기에서 제가 자주 아파트를 말씀드릴 때 꺾였다. 호재는 있지만 꺾였다. 그러나 이 호재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신축 아파트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많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러면 네. 어떠냐면 장기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가서 이제까지 실거주를 쾌적하게 잘하셨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청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단은 GTX와 도봉 창동역 역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2년에서 3년 정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 자체를 합쳐서 네. 더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와야 된다고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제가 창동까지 가기 전에 제가 세미나 때나 상담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까지 올라가기 전에 몇 군데의 지역들이 있다. 거기를 먼저 거쳐보고 눈에 한번 넣어보고선 움직이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기동 수자인 매도 그리고 청솔로 이주했다 2, 3년 이주했다가 전부 매도하신 다음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부분 자체가 올바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래쪽이면 어느 쪽이요? 아래쪽이면 일단은 가깝게 광운대역 쪽 한번 보시고요. 광운대 쪽이 더 나은가요? 창동역보다? 향후 앞으로는. 앞으로요? 아직은 창동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일단 네. 한번 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부분 잘 확인하시고 나서 한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다시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기 대공역 앞에 네. 금강 KCC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15년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고 네. 이 근처에 재개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6구역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데 앞에가 2구역이라 네. 이거를 팔고 재개발하는 빌라를 사는 게 옳을지 그것도 네네네.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대공역 앞에 토당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파트 네네. 매도 시점과 함께 또 인근의 재개발 투자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대표님과 네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이거 집, 그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세요? 네. 현재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팔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 3억 한 6, 7천 받는 6,000. 것 같아요. 매입한 금액은? 15년 전이니까요. 15년 전에? 예. 네, 1억 5, 6천. 1억 5, 6천.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손에 쥐시겠네요. 이 집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저 고덕동에 예, 또 있어. 아파트,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예. 자, 지금 질문하신 게 이 아파트 금강 KCC 아파트의 전망 그리고 네네. 만약에 이 아파트가 아니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능곡 2구역 쪽에다가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죠. 예. 자, 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상호적인 어떤 따져봐야 되겠지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이 네. 똑같아. 뭐냐면 네. 이 지역에 있어서는 대곡 소사선 그리고 네. 대곡 역세권 개발 그리고 네. GTX-A 노선이 대곡역에 생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네. 지금 금강 KCC라는 아파트를 보시면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네. 380세대 네. 총 지금 한
6개동으로 380세대의 아파트인데 금액대가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3억 4천에서 4억 2천까지 현재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예예. 그러나 지금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벌써 거의 지금 한 23년 정도, 그렇죠? 네. 아니구나. 13년에서 15년 정도 됐구나. 15년 정도 아파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볼 때는 이 아파트도 지금 이 앞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일정 부분 가격은 오를 거예요. 네네. 그러나 제가 네네.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잘 생각하신 게 뭐냐면 네네. 능곡 재개발 구역이 지금 현재 4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요. 지금 예, 말씀하셨던 예.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2구역이 제일 넓어요. 예, 그리고 예. 6구역 그리고 5구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나가지고 지금 일반 분양 들어가 있고 2구역,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 하반기 때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이에요. 네네. 아, 그걸 알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일정 부분 자체에서 궤도에 올라왔단 얘기예요. 네네. 제가 예전에도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네네. 지금 재개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네. 나중에 일반 분양을 받는 금액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이 구역에 지금 네. 뭐 다세대 부분 자체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네.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뭘 네. 봐야 돼? 첫 네. 번째로는 뭐냐면, 네. 감정평가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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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 뭐예요? 비례율. 네. 자,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지만 지금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네,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피. 프리미엄 네네. 이 금액대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다세대 가격이 매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냐면 네. 나중에 이 여기가 지금 뭐 보게 되면 네. 총 세대 수가 거의 한 2,900세대가 넘어요. 네네. 조합원 수가 한 1,500 정도 될 거야. 예.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뺀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건이 한 1,000세대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예예. 그럼 1,000세대를 일반 예.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이 될 건지를 지금 주변 가격들을 분양하는 가격들을 보게 되면 대략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야 되는 다세대 아파트가 나중에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면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죠. 그렇지. 네. 그거를 따지라고. 되는 예. 지역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일반 네네. 분양가보다 내가 그렇죠. 조합원으로 들어갔을 때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자, 두 가지 연예만 또 하나 있어. 이거 중요한데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첫 번째로는 네. 뭐냐면 어차피 조합 설립인계가 떨어진 지역이야. 가서 살 때는 입주권 자체가 아무리 매도인이 팔려는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이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하나야. 네. 조합 설립인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매도인의 입주권 자체가 보장이 나한테 넘어오는지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혹시 전환주택으로 지분 쪼개가 된지 아닌지를 꼭 건축물에다 확인하고 매입하시는 게 맞다. 네. 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저기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급한 거 아니니까. 네. 금강 아파트는 파는 걸로 보고 네. 여기 저기 부동산 TV에서 나오는 거 서울 네. 그 저기 다세대 주택 뭐 작은 걸로 초기 단계 네. 그것도 어떤가? 선생님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재개발 물건 자체를 초기 자본 자체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초기 자본이 낮으면 그만큼 네. 위험이 높다는 거를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 세 번째 상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해결해 드릴까요? 아, 천안에 다가동 주공 4차 재건축이 있는데 네. 그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 다가동의 주공 4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기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천안에 거주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재건축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가동의 주공 4차. 예. 나름 재건축 물건 중에서 천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위 등급의 물건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투자는 오케이입니다. 투자는. 아. 다른 물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이 지금 어디까지 사업 진행이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년도 전반기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시공사가 극동건설로 지정이 됐고 1200세대가 넘게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시공사 선정에다가 사업 시행인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여러 평수로 돼 있잖아요. 네. 13평부터 20평까지 있는데 일단 금액대가 천차만별일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지역적으로 여기 주변에 일반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4억 사이가 되죠. 그럼 네. 중요한 건 좀 전에도 제가 재개발을 좀 전에 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똑같아요. 네.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에 있어서 감정가, 네.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권리가액. 네. 권리가액 플러스에서 P가 일반 분양가를 넘으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이 부분 자체를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적인 네. 부분 자체의 부분과 물건에 대한 부분 자체의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돈 될 만한 물건을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그 네. 4차 말고 그 천안에 지금 재건축하는 게 꽤 되는데 네. 또 다른 데 투자를 추천하고 싶고 싶은데 역쪽으로 들어와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인풋 내가 들어간 금액 대비해서 아웃풋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인풋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출도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 자체 가지고. 그러면 네, 네. 내가 지금 이 어느 정도 제가 단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보셨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상충,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지역 같은 상업지 지역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아. 금액대는 더 오르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실투자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 뭐냐면 적게 들어가는 대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물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서남권, 서울 2030 생활권 플랜에서 서남권에 위치한 사당동, 남현동에 위치한 사당역 인근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자, 위치를 보시면 2, 4호선 사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자, 구조는 원룸 9세대에 3룸 주인 세대로 형성되어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지금 준공이 5월 달에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18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입지적인 부분 자체 사당역이면 뭐 서울권 수도권에 계시면 다 아시죠. 4호선, 2호선, 7호선 그리고 뒤로 새로 생긴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의 편리함이 보장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보시는 대로 대각선 건너편 보시게 되면 방배 13, 14구역 그리고 6구역 그리고 서리풀 터널 등등 재개발 효과로 인한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개발 호재 주변에 사당역, 이수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이수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지금 사당역 주변으로 보게 되면 사당역 가장 큰 거는 사당역세권 특별 계획 구역이 복합 환승 센터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발 호재에 있어서 미래 가치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사당역 복합 환승 센터가 물건지 건너편에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일단 뭐 사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실제 사진입니다. 두 동이 지어졌는데요. 일단은 지금 앞쪽에 있는 한 동, 앞에 동에 대한 매매가를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CCTV가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또 넓은 복도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원룸 9개의 원룸의 내부의 실제 사진입니다. 1인 실수요자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요. 자, 본 3룸의 주인 세대 거실과 방 그리고 욕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 주인 세대의 주방에 대한 실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남현동 통건물의 예상 가격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는 18억 원이고요. 임대가는 11억 7천 그리고 월 19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출액 2억을 활용했을 시에는 실투자금 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물건도 일단은 지금 사당동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물건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단독주택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대림동 단독주택의 위치는 7호선 신풍역에서 도보로 약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대지면적은 106제곱미터, 연면적은 199.97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좀 원룸이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자, 준공 연원은 2018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는 13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대림동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의 단독주택이 가장 큰 입지와 호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올 9월 8일 날 착공에 들어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안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을 키워드를 하나로 얘기해라 라고 하게 되면 신안산선 착공에 의한 개발 호재 그리고 자본이 되기 가능한 통건물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입지 여건 주변을 보게 되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신도림 역세권 등등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인근에 있는 대림동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본 건물 같은 경우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 사진입니다. 자, 낮은 2층짜리 주택을 다 허물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룸 10세대와 주인 세대까지 들어가 있는 새 건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주인 세대의 내부의 모습에 주방이 기역자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욕실과 그리고 원룸 구조의 1.5룸 구조의 지금 원룸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사당역이 있는 남현동 통건물과 비교를 해서 영등포구 대림동 단독주택의 가격 분석을 해드리면 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13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그런 부분 자체를 다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불과 4억 원이 안 되는 실투자금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에 이어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까지 소개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및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말에 진행이 되는 만큼 마음 편하게 좀 충분히 시간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의 방향성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해요. 1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집값 향방은 어떨지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부터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재개발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세부적인 분석 들어갈게요.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또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처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이고요. 20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를 검색하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